예, 등 운동 파트 2. 자, 스트랩 감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트랩을 손목에 결속을 하고, 저런 형태로, 덤벨 손잡이 부분 바깥으로 스트랩을 돌려서 감습니다. 지금 한번 정도 감았는데, 뭐두 번, 세 번, 스트랩이, 남아있는 곳까지 저렇게 감아서, 지시면 됩니다.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랩을 덤벨 바깥 방향으로 돌립니다. 예, 그렇죠. 돌려서 단단하게 결속을 하면 됩니다. 스트랩 감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씨름할 때 우리가 그 씨름 선수들 삿바 사음 하죠. 삿바 사음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예, 저 유격이 없어야 됩니다. 손하고 스트랩 사이에 거의 유격이 없어야 돼요. 제대로 감아서 힘의 전달을 제대로 목표로 하는 근육 부위에 전달하기 위해서 스트랩을 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운동하다 보면 특히 이제 리프팅 운동을 할때 전완부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도와준다. 자, 원암 덤벨 로우 뉴트럴 그립입니다. 예, 발음이 자꾸 새네요. 자, 뉴트럴 그립. 광배근의 전체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자, 아래 구간에 시작되는 지점하고 끝나는 지점 위치를 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허리, 옆구리 측면 쪽으로 저렇게 끌어당기시면 됩니다. 의식적으로 동작을 특별하게 만들지 마시고, 예. 덤벨과 저항, 그리고 덤벨과 손목, 팔꿈치 저항이 지면하고 수직선상이 되는 부분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또저 뭡니까? 운동을 한번 하고, 예, 등 운동을 하고 가슴을 또 한번 짜주고, 예, 외복사근 포즈 한번 짜주고요. 자, 등 운동을 하고 가슴 포즈를 잡고 있습니다. 예. 가슴도 끝나는 부분이, 예, 아이고, 땀이 막 엄청나게 나고 있네요. 자, 운암 덤벨로 다시 후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랩 야무딱지게 감으시고, 자, 어깨, 팔꿈치, 손목 저하기 지면하고 수직인 상태에서 그대로 자연스러운 각도로 당기면 됩니다. 이때 이제 위팔뼈의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팔뼈가 팔꿈치가 옆구리에 닿는 게 아니에요. 떨어집니다.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벌어진 상태에서 당깁니다. 지금 완벽한 뉴트럴 아닙니다. 약간 오블리크 방향 바깥쪽으로 회전된 상태에서 당기는 그런 형태고요. 요거 이제 인클라인 덤벨 로우예요. 인클라인 벤치를 이용해서 플랫 벤치를 살짝 올려서 인클라인 형태로 해서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요왜 이렇게 하냐면 조금 더 신장성 수축, 근육이 늘어났을 때 조금 더, 무게감을 갖기 위해서, 중량감을 갖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합니다. 그래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사용해서, 아니, 인클라인 벤치를 사용해서 덤벨로 하는 것은 근육이 늘어나는 지점, 다시 이야기하면 신장성 수축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나머지 자세들은,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운암 덤벨로 마찬가지로 인클라인 벤치 사용한 건데 전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제가 팔을 언급은 안 했는데 손을 노는 위치는 어깨보다 살짝 앞에 놓이고 팔꿈치 각도를 한번 보세요. 동작 간에 거의 뭐 거의 약간의 움직임이 있지만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팔꿈치를 저렇게 살짝 밴딩, 살짝 굽힌 상태로 운동하셔야지 팔꿈치에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자세입니다. 위팔뼈 바깥쪽으로 살짝 나가 있죠. 자, 반대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비아 벤치에 놓고요. 종아리 전면 앞면을 놓고 손을 벤치에 짚고 팔꿈치 약간 굽힌 상태에서 그대로 덤벨 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 지점, 덤벨의 위치가 다르죠. 그렇죠. 다른 관절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고립하고 고정해서 운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선 같은 경우에는 전면을 봐도 되고 지금 이런 형태로 살짝 아래쪽을 주시를 해서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지금 발목 까딱까딱 하고 있죠. 이 덤벨 로우 할때 보니까 발목을 위에다가 발을 완전히 올려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발목 관절에 스트레스가 갈수 있으니까 항상 발목 정도까지는 빼주시고 정강이 앞쪽이 벤치에 전체적으로 다 닿을 수 있게 하고 어깨하고 손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어깨보다 손이 약간 앞으로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 살짝 밴딩하고 금상돌기 살짝 들어주고 예. 당겼다가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반복을 하시고. 조금 더 자극을 많이 주고 싶으면 덤벨이 내려갈 때 조금 더 천천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까이에서. 자, 발 벤치 위에 올리고, 정강이 붙이고요. 덤벨 잡고, 어깨보다 약간 앞쪽에 손 짚으시고, 그렇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세 점을 한번 보는데, 우선 오른손, 그리고 왼발,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한번 보십시오. 자, 거의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거의. 물론 약간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움직임이 과도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고립하고 고정한 자세에서 단축성 수축하고 신장성 수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풀업입니다. 와이드 그립. 자, 어깨보다 넓이 잡아서 풀업을 합니다. 타겟은 광배근이고요. 광배근 중에서도 광배근의 닿는 지점, 인서션, 정지 부분이 운동이 많이 됩니다. 우리 뭐 활배근이라고 하죠. 역삼각형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운동. 바디웨이트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근력이 약한 사람들은 불가능한 운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어시스트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뉴트럴 그립, 페럴럴 그립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타겟은 똑같아요. 근데 바이셉의 힘이 조금 더 사용되기 때문에 와이드보다는 조금 더 어떤 면에서 수월하게 좀할수 있다. 바이셉의 도움에 의해서. 그래 보시면 되고, 아, 요거는 등 운동은 아니고 쿼트 턴이에요. 자, 요건 모스큘라 포즈고요. IFBB 규정 포즈는 아니지만 자연미 심사할 때 쿼트 턴 합니다. 특히 클래식 보디빌딩은 요 쿼트 턴을 1라운드에 하는데요. 자, 요렇게 좌측면 그리고 후면 그리고 우측면 네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좌측, 후면, 우측, 전면. 그렇죠. 이게 쿼트 턴이 되겠어요. 참고로 하시고. 자, 등 운동했으니까 또,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 조금 특이하게 잡고 있죠. 네, 뭐 저만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머신입니다. 시티드 로우입니다. 햄머 스트렝슨 기구 같아요. 네. 오버그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요 운동할 때 앞쪽에 보면 패드가 있거든요. 그 패드에 가슴팍을 완전히 밀착하고 당깁니다. 그래서 100% 여기 단축성 수축은 조금 힘들지만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요 티바로우입니다. 티바로우 오버그립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티바로우, 서서 하는 티바로우는 여러분 허리를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요거 하다가 허리를 많이 다칩니다. 부상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충분히 허리를 푼 다음, 허리뿐만 아니고 뒤쪽에 있는 무릎을 푼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가벼운 무게로 컨트롤 하시면 좋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퍼 익스텐션입니다. 운동 부위는 허리, 척추 기립근, 대둔근, 대퇴 이두근까지도 운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맨몸으로 하지 않고 덤벨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익스텐션. 올릴 때 뱉고 들이마시고.